대동맥류가 문제가 뭐냐면 증상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게 커져도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대동맥류는 어떤 겁니까? 대동맥류는 다른 질환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심장에서 제일 처음 나가는 상행대동맥은 약 3cm, 그리고 대동맥 궁으로 가면 한 2.7cm, 하행대동맥은 2.5cm, 그리고 횡경만 밑으로 이제 복부대동맥으로 가면 한 2cm 되는 게 정상 직경이거든요. 점점 작아지긴 합니다, 대동맥이. 그리고 양쪽 다리로 가는 장골동맥이 한 1cm 정도의 직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대동맥류라고 진단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숫자의 1.5배 정도 커지면 우리가 대동맥류라고 진단을 일단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부대동맥이 2cm면 1.5배니까 3cm 정도 되면 아 이거는 복부대동맥류로 진단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치료하는 기준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치료는 3cm 진단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복부대동맥 같은 경우는 5cm, 그리고 상행대동맥이나 대동맥궁, 하행대동맥 같은 경우는 한 5.5cm 정도 이상 커졌을 때 우리가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이제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동맥이 풍선처럼 커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풍선을 새 거 사가지고 불면은 잘 안 부러집니다. 그렇죠. 볼이 아플 정도. 네. 근데 어쨌든 힘겹게 요만큼 불려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바람을 이게 조금만 불어도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에 불까 말까 고민을 하죠. 한 번 더 불면 터지니까. 그러니까 풍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풍선 벽이 종이장처럼 얇아지잖아요. 대동맥도 똑같거든요. 한번 늘어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늘어나면 가속이 붙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이제 파열이라는 현상이 생기는데, 파열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피가 밖으로 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돌아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파열되기 전 5cm 또는 5.5cm가 됐을 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집니까?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일단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영상화학과 선생님께서 이제 판독을 하고 대동맥이 늘어나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보통 CT를 찍습니다. 또는 요즘에는 이제 폐암검진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로우도지 CT라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쭉 찍으면 이제 대동맥도 일부가 보이거든요. 상행대동맥, 대동맥궁, 하행대동맥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4cm, 5cm다 이러면 이제 대동맥류를 진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대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의심 증상이 특별히 혹시 있습니까? 대동맥류가 문제가 뭐냐면 증상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게 커져도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복부대동맥 같은 경우 한 6cm, 7cm 이렇게 되면 꽤 큰 건데 증상이 없거든요. 통증이 있거나 뭐 이런 게 별로 없고요. 복부대동맥류가 만약에 더 커져가지고 복부대동맥 뒤에 있는 척추를 조금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허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대동맥궁류라는 게 있거든요. 예. 대동맥궁이 이제 늘어나는 경우 뭐 5.5cm, 6cm 이렇게 늘어나면 성대신경이 마비가 옵니다. 성대신경이 대동맥을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싸고 내려가거든요. 예. 한 바퀴를 돌아요. 대동맥 표면에 있는 그 신경인데 대동맥이 풍선처럼 이렇게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성대신경이 이렇게 텐팅이 되면서 기능이 없어져요. 그 성대신경은 이 성대의 좌측을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좌측 성대가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좌측, 예. 우측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가운데로 딱 만나야지 정상적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좌측 성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측 성대만 가운데로 오니까 쉰 소리가 나는 목소리가. 그래서 감기 증상이라고 처음에는 오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아 감기가 한 달 동안 약을 먹었는데 이비인후과도 다니고 뭐 내과도 다녔는데 약은 계속 먹었는데 목소리가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대를 봤더니 한쪽이 마비가 온 거죠. 아 이거 대동맥에 문제 있는 게 아닌가 그러고 CT를 찍으면 대동맥류가 이미 뭐 6cm, 7cm 이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대동맥류가 이제 파열되기 전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수술적 치료거든요. 각 부위별로
다 수술적 치료는 가능합니다. 수술은 결국은 개흉을 하거나 또는 개복을 해가지고 늘어난 대동맥류를 잘라내고 인조혈관으로 치환을 해주는 인조혈관 치환술이라는 것은 거의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90년대 초반부터는 대동맥 내에 스텐트 도관 삽입술이라는 거, 금속 스텐트에 인조혈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혈관에 스텐트를 덮인 거죠.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디바이스고요. 예를 들어 스텐트 동안 넣기 전에는 이 늘어난 대동맥류에 피가 막 1분에 70회, 80회씩 때릴 거잖아요. 예. 계속 커질 거거든요. 파열의 가능성이 있는데 스텐트 동안을 집어넣으면 그 안으로만 이제 피가 가니까 이제 파열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동맥류 자체는 없애진 않지만 파열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인조혈관은 평생 갈지 않고 네. 계속 쓸 수가 있나요? 인조혈관은 평생 가는 거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인조혈관에 염증이 혹시라도 생기면 그거를 재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굉장히 확률은 낮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평생 그냥 잊어먹고 살 수가 있어요. 가장 안전하고 오랫동안 완벽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 저는 이제 대동맥류 환자가 왔을 때 수술도 할 수 있고 예. 아까 얘기한 시술, 그러니까 스텐트 도관 삽입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다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흉부외과 의사는 그냥 수술만 했거든요. 시술은 영상의학과나 심장내과에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과 의사가 그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가 있는 도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자가 왔을 때 아, 이 환자는 수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시술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결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흔히 이게 환자의 결정도 있겠지만은 환자가 결정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어떻게 알아요? 의사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젊은 환자의 경우는 수술이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애매모호한 나이, 70세 이상 또는 뭐 80세 이런 고령의 환자에서는 수술의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증상이 없는 대동맥류를 예방 목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했는데 그 수술을 받고 돌아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수술이 큰 수술이니까. 그래서 이제 시술이라는 것을 고민할 때도 있고요. 수술적 치료는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근데 시술은 한 번 하고 끝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혈류의 누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재시술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수술을 하고 시술을 장기성적으로 굳이 비교자 하면 생존율은 비슷합니다. 근데 재시술률은 또는 재수술률은 시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내 몸에 칼을 대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시술을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가지고 시술하고 나서 문제가 재시술을 해야 되거나 또는 시술을 했는데 실패가 돼 가지고 수술로 또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수술을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